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요 화지진괴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지진괴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위에 있고, 땅을 상징하는 권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땅 속에 잠겨 있던 해가 지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올라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괴가 화지진괴입니다. 솟아오른 해는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괴 이름으로 나아갈 진짜를 썼습니다. 솟아오르는 해는 밝은 세상,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업가들에게는 출시한 제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워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의미하고, 직장인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뜻하고, 정치인들에게는 고위 관직에 중용될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후용석 마번서 주일삼적 힘센 재우가 말을 자주 하사한다. 하루에 세번 접견한다. 강후는 최고 권력자, 고대 사회의 천자,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을 의미하고, 용석 마번서 말을 자주 하사한다는 문장은 높은 자리에 임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세번 접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세번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정부 여당 내에서 최고의 실력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실력자를 맞상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초유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나아가 저지함이니 곱고 길하다. 그물이 튼튼하고 넉넉하니 허물이 없다. 최자는 저지할 최자로 읽는데요. 최고 권력자의 신임을 받는 정치인이 당내 경쟁자들, 반대파들을 일거에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망은 인적인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실권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자는 당내외에 튼튼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력자라도 의사결정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역의 시각입니다. 6.2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 수여, 정길, 수자, 계복, 우기, 왕모. 나아갈까 근심한다. 곧으면 길하다.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는다. 숫자는 근심할 숫자입니다. 진여, 수여는 당내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이럴까 저럴까 근심한다는 의미입니다. 왕모는 당 안팎의 원로들이나 고문, 전문가 그룹, 자문기구 등을 의미합니다.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려운 현안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력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6.3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윤회망. 무리가 따르니 후회가 없다. 무리가 따른다는 것은 민심의 호응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당 내외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한 실력자가 민심까지 등에 업으면 탄탄대로겠죠. 그래서 후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력자의 곁에는 항상 기회주의자들이 붙게 마련입니다. 자리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신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사효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여, 석서, 정녀. 나아감이 다람쥐 같으니 고다도 근심이 있다. 다람쥐는 이리 뛸까 저리 뛸까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노리는 간신배들, 기회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아무리 바르게 처신하려고 해도 근심이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정녀, 고다도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간신들은 소수입니다. 그들을 잘 가려서 쓰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역의 시각입니다. 6.5효사를 보실까요? 회망, 실득, 물휼, 왕길, 무불리. 후회가 없다. 이럴까, 얻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나아감이 길하니 불리할 게 없다. 실득, 물휼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소수의 간신들이 날뛰어도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당을 끌고 나가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길, 무불리. 나아감이 길하니 불리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상구효사에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진기각, 유용정읍, 려킬무구, 정린, 뿔로 들이받아 읍을 정벌한다. 근심이 있지만 길하고 허물이 없다. 너무 거두면 인색함이 있다.
뿔을 들이받아 읍을 정벌한다는 것은 당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수의 간신배들을 강하게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압한 후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파들을 제압했으면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하는 강수를 두면 오히려 근심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 지나치게 거두면 인색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